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내년 예산 심사를 놓고 국회가 엎치락 뒤치락하다가 오늘 오후 어렵사리 다시 예산 심사가 시작됐죠. 하지만 470조나 되는데 처리 시한은 나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회 예결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어떤 쟁점들 남아있는 건지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오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 적은 의석의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는 공동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그 중심에 나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겠고요. 각 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 분 매달 한 차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는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코너. 오늘은 요즘 최고의 뉴스메이커 가운데 한 명이죠.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만나보겠고요. 자,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직접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흘 동안이나 파행됐던 예산 심사 오늘 오후부터 다시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시한이 지금 나흘밖에 안 남았어요. 자, 남은 쟁점들에 대한 여야의 입장 오늘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여당 예결위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부터 연결합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유류세 인하 등으로 4조 원 세수 결손 그 정부가 빨리 대책을 먼저 가져와라. 이것 때문에 사흘을 파행했던 거 아닙니까? 사흘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틀째 저희가 심사가 좀 중단됐었습니다. 예. 그건 어떻게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까? 예, 이제 오늘 오후부터 고용노동부 심사 중에 있고요. 예. 오후에 그 3당의 예결위 간사들이 모여서 이제 이 소위가 1차적인 심사, 이걸 저희는 이제 일회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부처에 이제 1차적인 심사를 마치고 소소위를 구성하게 되면 예. 그때까지 정부가 예, 이 국회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그 대책을 그 보고하기로 해서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심사가 재개된 것입니다. 소소위라는 것도 뭡니까? 이제 국회 예결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이제 효율적인 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개수조정 소위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예예. 예. 여기에서 이제 심사를 하다가 너무 이제 쟁점이 많거나 또 그 보류가 되어 있거나 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시간 안에 기한 안에 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예. 여야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좀 더 빠르게 심사하는 전례 관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 부분을 이제 소소위라고 합니다. 예결특위의 회의 내용은 전부 속기록에 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위원회도 지금은 속기사가 들어와서 다 녹취하고 속기로 남기고 있고요. 네. 또 언론인도 한 명씩 그 배석해서 이걸 다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소위의 경우는 예. 그동안 따로 이렇게 속기를 남기지 않고 되게 간사들끼리 그렇죠.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예. 그게 이제 기록이 남지 않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차대한 문제를 소소위에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언론에서는 이거 뭐 깜깜이 밀실 협정, 정치적 거래하자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이제 이게 세수 결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지가 않고요. 네.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편성하면서 세입 예산이 있고 또 세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 예산에 변동이 생긴 겁니다. 그게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국민들에게 유류세로 혜택을 돌려주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 재정 분권 때문에 지방 정부로 이제 이전을 해주는 그런 이제 사조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세입 변동이라는 말이 정확히 맞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입 변동이 사조 가량 되었기 때문에 방법은 내년도 지출을 그만큼 확 줄이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그 세입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은 내년도 정부가 가져온 그 지출 계획에서 최대한 우리가 감액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심사를 하자.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감액분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면 예.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가 그 부족분을 예를 들어서 또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더구나 이제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이런 지방 재정 분권은 여야가 다 공이 그동안 요구를 정부에다 해온 사안이란 말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법안이 또 국회에서 통과돼야 이게 확정되는 겁니다. 세입 변동이. 그렇죠. 그런 절차가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금 먼저
그 세입 변동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예. 한창 밥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숭늉 바로 내놓지 않으면 뭐 불 끄고 그냥 소도 없겠다 하면서 얼음장 놓고 한 이틀을 그냥 보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일의 순서와 절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이제 정부로서는 이 1차 우리가 심사 감액 심사를 하고 나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예.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그 부족분을 어떤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것을 이제 여야 원내 대표 그리고 또 예결위 간사들한테 보고를 하겠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은 소소위에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소위가 지금 가동되는 상황은 지금 11월 30일까지가 법이 정한 우리 예산안 조정 소위의 활동 기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1월 30일부터는 이제 어떤 그 법적 권한 없이 활동을 심사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국회가 이 법정 시한을 저희는 계속 지키자고 해서 중간에 이런 파행을 하지 말고 계속 심사는 심사대로 하면서 그런 대책을 세우자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예. 야당들이 이제 시간을 좀 이틀 동안이나 지금 파행으로 그냥 협의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로 인해서 시간이 결국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지금 거의 뭐 저 확실시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1월 30일부터 법정 시한에 의한 예결위 그 소위 우리 소위 활동은 이제 종료되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예년에도 보통은 이제 여야 예결위 간사가 양 그 또는 3당의 원내대표들의 어떤 그런 정치적 합의하에 예. 간사들이 이제 기재부하고 남은 예산 심사를 해오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소위에서 이 감액 심사도 완료하고 또 증액 심사도 하는 것이 마땅히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을 여러 번 주장을 해왔는데요. 네,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이미 뭐 어쩔 수 없이 간사간 협의로 간다 이 말씀. 네, 그럴 상황으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야당은 지금 그 일자리 예산하고 남북 교류 사업 예산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지금 감액 주장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지금도 막 고용노동부 심사하다가 잠깐 나왔는데요. 네. 예,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뭐 대폭 삭감을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남북 이 교류 협력 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뭐 너무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어서 예. 이걸 계속 이제 보류로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이런 대폭 삭감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요? 우선 이제 저희는 최대한 이 안에서 설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큰 일자리 사업이건 경협 교류 사업은 이제 이 소소위나 또 여야 원내대표들의 협상 의제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러나 저희는 지금 이 일자리 문제는 너무나 그 민생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예. 이 일자리 예산을 통해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독려하고 예, 예. 또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정말 이거야말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지금 간곡히 호소를 하고 있고 이 때를 놓치면은 네. 더 고용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어요. 네네. 원내대표 간 합의상으로 넘어갈 것 같다는 얘기는 뭔가 정치적 빅딜 타협을 보겠다 이런 얘기로군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요한 그 여섯 일곱 개 정도의 의제는 네. 원내대표들이 마지막에 각 당의 정책위 의장 또는 예결위 간사들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예, 예. 그런 어떤 규모나 시행식이나 이런 것을 조정한 바가 있고 해마다 그렇게들 해왔습니다. 네, 지켜보겠고 지금 민주평화당에서는 예산안 통과 협조할 때 전제 조건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내걸고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대응하실랍니까? 글쎄 이제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예산이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 유불리와 관련된 선거 제도의 협상용 카드가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 못한다면 결국은 국가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예산안을 가지고 야당이 그런 볼모로 잡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법을 붙잡아 놓는다면 선거법을 볼모로 이제 예산을 붙잡아 놓는다면 거기서 과연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네. 예산과 선거구제 개편은 완전 별개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었고 이번에는 야당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이죠. 이혜훈 의원 연결합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 4조 세수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히 합의가 된 거죠. 여야 간에. 아, 세수 결손 자체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기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을 언제까지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된 거예요. 예, 예. 뭐 물론 용어를 세수 결손 말고 세입 변동으로 쓰자고 지금 여당은 주장하던데 아무튼 그 감액
감액에 여야가 좀 대충 합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조 감액에 합의했다. 그러면 3조에 대한 대책만 세우면 되는 거니까 그 윤곽이 잡히면 정부가 안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요.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거는 정부의 수입, 그다음에 정부의 지출. 이거 두 개를 맞춰서 오잖아요. 그렇죠. 수입만큼 지출하는 게 정부가 돼야 되니까. 예. 그런데 정부가 8월 달에 국회에 제출한 그 수입안에서 4조가 모자라는 거잖아요. 예. 이 4조에 대해서 지출을 그만큼 깎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깎는 거를 지금 정부가 하기 싫으니까 예. 지금 이제 세입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은 대부분 유리세 깎아주시고 지방으로 소비세 내려주시고 그렇죠. 생색은 정부가 다 냈단 말이죠 이미. 예. 그래놓고 깎는 악역은 국회 보고하라는 건 이건 넌센스죠. 아. 정부가 가져온 수입만 수입에서 4조가 비었으면 예. 가져온 지출 안에 대해서도 4조를 깎아와라 이게 저희들 얘기죠. 예, 예. 국회가 깎는 거 빼고 나서 자기들이 깎기 때문에 국회한테 모든 걸 다 일종의 넘기는 거잖아요 책임을. 정부가 생색만 내고 삭감 네. 책임은 국회에 떠넘겼다고 보신다. 네네. 그래서 지금 합의된 거는 그 소소히 열기 전까지 정부가 안을 가져오기로 한 거 맞죠? 네네. 예. 야당이 볼 때 이번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지킬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잠을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 봐야죠. 글쎄, 이미 물건 간 거 아닙니까? 뭐 세상 일이라는 건 꼭 그렇게 알 수는 없지요.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지금 제일 그 문제가 많은 대목이 어디입니까? 지금 일자리 예산하고 남북협력 그 교류 사업 분야 두 가지 맞습니까? 예, 근데 아까 이제 앞에 야당 의원님, 여당 의원님 말씀하실 때 국민들이 예. 듣기에 마치 저희가 일자리 자체를 발목 잡는 것처럼 남북 협력 자체를 발목 잡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 대목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선 파행, 그러니까 남북 협력 기금요. 얼마 전에 파행이 있었을 때 바로 그 직전에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했던 사안이 바로 이건데요. 네. 북한에 나무 심어주기 하는 예산을 산림청이 한 70억을 가지고 왔어요. 예. 근데 이제 남북관계가 개선이 돼야 이게 뭐 나무를 심으러 가든지 말든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점도 있지만 예. 더 이제 저희가 문제라고 본 거는 이 똑같은 산림 나무 심기, 북한 나무 심기 사업 예산들이 여기저기 부처에 막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죠. 중복이죠. 통일부는 지금 보면 1137억을 남북 산림 협력으로 잡아놨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똑같은 사업을 여러 군데 예산을 숨겨놓고 중복되게 하니까 네. 이걸 이렇게 한 비효율이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너무 많다. 내년에 나무를 지금 뭐 몇천억씩 심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렵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예. 내년에 쓸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이런 주장이고요. 예. 남북협력 관련해서 대부분의 예산들이 이렇게 불투명하고 중복이 많습니다. 아. 그다음에 일자리도 일자리 자체를 뭐 예산을 지원하는 거 반대한다 그런 게 아니라 좀 전에 지금 막 심의하다 나온 부분인데요. 예. 뭐냐면 4,122억 원이나 들여서 취성패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취업성공 패키지. 그런데 예. 이 1유형이라는 게 보면 뭐 하는 거냐면 최저임금 받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민간하고 주선을 해주고는 정부 기관이 그렇게 취업을 한 명 시켜준 거당 자기들이 60만 원씩 성과금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예. 이 사람들 월급이 180만 원짜리 일자리를 하나 주선해주고 국민 세금으로 자기들은 성과금을 그렇게 취업 한 명 시킨 거에 대해서 60만 원씩 받아가고 또 이렇게 취업하시는 분들에게 월급에 수당을 또 얹어주는 거거든요. 그 성과금을 누가 받아간다고요? 정부 기관 사람들이요. 이 일자리를 주선해 주시는 분들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최저임금 정도 받는 일자리는 지금 워낙 구인난이고 최저임금은 지금 일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일자리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양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건 이건 비효율적이다. 돈을 한 푼을 쓰더라도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 쓰자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정부 기관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네. 자기 월급 외에 네.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면 60만 원씩 수당을 챙긴다고요? 네. 10개 만들면 600만 원이고요?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정부가 그렇게 답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1인당 성과금이 180만 원짜리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이만큼을 성과금을 챙겨가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상당히 이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알겠습니다. 제가 인터뷰하러 나왔습니다. 그런 건 좀 저희도 꼼꼼히 확인을 해볼게요. 만약 네. 그 이혜원 의원의 주장이 정확히 맞다면 그건 정말 저희가 봐도 상식적으로 약간 납득이 안 가는군요. 그렇게 취업을 예. 도와주시는 지원하는 서비스에 4,122억 원이 내년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예. 이거는 그분들에게 드리는 월급이 아니고 예. 그렇게 일자리를 주선해 주는데 드는 비용이거든요. 예. 월급이 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알겠습니다. 적합하게 가성비를 높이자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예산과 같은 그런 굵직한 그 여야 간의 쟁점들은 어차피 원내대표 간 마지막 협상에 갈 것 같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얘기하던데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과거 얘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가능하면 예결위가 이 예산을 심사한 사실상의 전문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들 간의 그런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예산 전문성만 가지고 심의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최대한 가려고 합니다. 최대한 마지막까지? 네. 네. 자, 민주평화당이 예산안 통과 협조 전제 조건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내걸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도 선거구제 개편은 강력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선거구제 개편. 혹시 바른미래당도 예산안하고 연계시킬 생각이 있으신가요? 전혀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아. 아마 그렇게는 안 갈 겁니다. 예. 예산은 예산대로, 선거구제는 선거구제대로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바른미래당은 선거구제와 예산안 연계 방침이 전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전 대표 뭐 활동을 재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오늘 유승민 전 대표가 그 이화여대 서울의 이화여대에서 대학 강연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안 한 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이제 의정 활동, 뭐 상임위 활동 같은 건 쭉 했어요. 예. 하지만 뭐 공개적인 대외 활동이라든지 당내 활동 같은 건 거의 안 했거든요. 지방선거 이후에 물러나면서. 그런데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장, 국가, 그리고 정치라는 제목의 공개 강연을 했고 지금 이제 학기 말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겨울 방학 시작되기 전까지 서울 시내 대학들에서 한 두 번 정도 더 강의를 할 예정이 있답니다. 뭐 특정한 무슨 계기가 있는 겁니까? 뭡니까? 네, 본인 말로는 학기 말에 강연이 몇 번 있는 것은 오래전에 약속했다가 학기 말에 몰려서 약속을 지키는 차원의 해서 온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정치인인데 정치 활동을 접은 적은 없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다. 고민이 끝나면은 말씀드리겠다. 오늘 이렇게 언급했고 뭐 강연에서도 아주 이제 정치적으로 뭐 크게 봐서는 정치지만은 아주 예.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거죠. 그렇죠. 즉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죠. 맞습니다. 그 얘기는 그럼, 아직 고민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유 전 대표가 좀 의미심장을 한 이야기를 한 게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가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간 있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나의 화두는 보수 재건이다. 예,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른미래당 특히 손학규 대표는 중도 통합 얘기를 많이 하지 보수 재건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손 대표뿐만 아니라 뭐 바른미래당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활동을 좀 안 하는 의원들이 있고 활동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예. 활동하는 의원들은 뭐 손 대표 이야기라든지 지금 의정 활동이라든지 뭐 방금 이혜훈 의원의 뭐 예산안이라든지 특히 선거구제 개편 뭐 이런 데가 이제 관심사인데 유승민 전 대표는 나는 보수 재건이 관심사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일전에 보면은 자유한국당에서 보수 통합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승민 전 대표 포함해 구 바른당 계열 의원들 이름이 꽤 오르내리곤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유 전 대표뿐만 아니라 유 전 대표와 가까운 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 활동은 잘 안 하고 있어요. 그 맥락이 다르지만은 이현주 의원은 뭐 아예 적극적으로 우파적인 포지션 반문으로 합쳐야 된다 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자유한국당하고도 여의치가 않았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요. 이게 뭐 과거의 탈당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보면은 요 몇 달을 보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전원책 그 전 조강특위위원이 갑자기 태극기 부대 논쟁 이야기를 꺼내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 밖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보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적극적인데 자유한국당보다 좀 중도적인 사람들은 예. 끼어들 공간이 없어졌던 거죠. 그 조금 중도적인 사람의 대표격이 유승민 전 대표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 전 대표는 오늘 보수 재건을 고민하고 있다 말했는데
요즘 보면요, 대통령하고 여당 지지율 계속 하락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소폭이나 아마 상승하는 게 보여요. 특히 예. 자유한국당은 조금씩 꽤 올랐어요. 예. 이건 야당이 딱히 잘한다기보다는 이젠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반사이익도 못 얻는다 이랬는데 조금씩 반사이익은 거두고 있다.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뭐 범보수의 정치인들은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네. 오세훈 전 시장이 내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면서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입당해가지고 당내에서 뭔가 특위 같은 것도 맡을 것 같고 뭐 전당대회 출마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을 보면은 내달 원내대표 경선, 2월 전당대회 일정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뭐 활동은 안 하지만 지지율은 높은 황교안 전 총리도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꽤 높다. 뭐 친박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렇다면은 꼭 자유한국당의 국한에서가 아니라 이른바 범보수를 자임하는 야권 전체가 출렁거릴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은 조성이 되고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그걸 보고 오늘 강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거하고 맞물려서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오늘 강연에도 보면은 유 전 대표 혼자 간 게 아니라 유이동 지상욱 의원 뭐 이지연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 권성주 전 대변인, 구상찬 민현주 전 의원 등 유 전 대표 측으로 이제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갔거든요. 대학 강연에 이렇게 캠프가 다 갔단 말이에요? 캠프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예. 아주 크진 않지만은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가치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좀 집단적인 고민이 시작됐다. 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고민의 시간은 꽤 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월 전당대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까지 한 두 달 정도는 고민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뉴스들 정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 누리호 엔진 네. 그 시험 발사체 발사 성공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4시께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누리호 엔진 시험 발사체는 당초 목표 연소 시간이었던 140초를 넘어선 151초 동안 안정적으로 연소한 뒤에 상공 200km 이상 고도까지 도달했다가 제주도와 일본 오키나와 공해상에 떨어졌는데요. 예. 이로써 한국은 상공 600에서 800km 지구 저궤도에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수준의 로켓 엔진을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나로호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2013년에 발사됐던 나로호는요. 엔진이 러시아산이고요. 아. 오늘 발사된 누리호 엔진은 국산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 차이로군요. 네. 예. 또 2013년에는 한국이 연료와 산화제를 고압으로 연소기에 공급하는 터보펌프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번 누리호 발사로 터보펌프 기술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누리호는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2조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로 1차 발사는 2021년 2월, 2차 발사는 2021년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러시아산 엔진에서 이제 엔진의 국산화 1단계 성공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황화수소가 부산에서 누출됐다고요? 네. 오후 1시 20분께 부산의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물질이 노출되면서 현장 노동자와 운전기사, 회사 임원 등 7명이 가스를 흡입했는데요. 이 중 4명은 의식불명에 빠질 정도로 중상을 입었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지 1시간여 만에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습니다. 으흠. 하지만 의사소통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썩은 달걀 냄새가 진동했다고 하는데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발견될 당시 별다른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일단 관계 당국은 목격자를 상대로 보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왜 누출을 했는지 밝혀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주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있었죠? 네, 오늘 낮에 벌어진 일인데요.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 일대가 대규모 정전이 됐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파주의 한 고등학교 인근 상수도 보수공사 중 고압선을 건드려 일대 전력이 끊기는 사고가 났다고 전했는데 사고는 1시간 반 만에 모든 전력이 복구됐지만 지역 주민들은 그야말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네. 1,500여 세대 아파트와 음식점, 영화관이 정전됐다고 하고요.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는 13건이나 신고됐습니다. 정전으로 신호등까지 꺼지면서 교통사고 우려 위험까지 있었는데요. 누리꾼들은 통신대란 일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가스 누출의 정전까지 겁난다 겁나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그렇죠. 뭐 문명의 이기에 우리가 의존하고 사니까 이런 사고 없도록 정말 철저히 관리해야 되고요. 네. 다음 소식은요. 제주의 한 편의점 입구에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허. 한 중국 누리꾼이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중국판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요. 중국판 트위터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해당 영상에는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라는 내용의 댓글 추천 수가 3천여 개가 넘은 상태입니다. 그나저나 왜 이런 팻말을 붙였답니까? 뭐 일단은 그 편의점 점주와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촬영자는 해당 영상을 올리면서 점주가 중국인 이미지를 모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본사가 일률적으로 요구한 조치라면 모든 곳에 문구가 붙어 있었겠지만 이곳만 그런 걸로 봐서는 점주가 중국인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점주와 고객 간 불쾌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해당 편의점은 현재 해당 문구를 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이제 뗐다고요? 네. 네. 오늘 누리꾼들이 주목한 인물 누굽니까?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종대 유한킴벌리 초대 회장인데요. 이웅열 회장은 회장직을 전격 사퇴해서 화제가 됐고 이종대 초대 회장은 별세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이웅열 회장 그 직원들한테 보낸 서신이 화제더라고요. 네. 3세대 경영인으로 마흔의 회장직에 올랐는데 스스로를 금수저라고 칭하면서 그동안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 듯한데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다 내려놓는다 이렇게 솔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새롭게 창업하겠다 이런 각오도 밝혔습니다. 새롭게 창업하겠다는 대목이 참 신선하네요. 네. 이종대 유한킴벌리 초대 회장 누구죠? 한국 제지산업의 선구자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향년 85세를 일기로 어제 오후 별세했습니다. 1967년 유한양행 제지기술부장으로 입사해서 1970년 유한킴벌리 창립을 주도했습니다. 대표 상품인 뽀삐 화장지와 미용티슈 크리넥스 같은 걸 국내에 처음 도입해 출시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제지 플랜트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남미와 유럽에 수출하는 등 한국 제지산업을 이끌어왔습니다. 네. 참 업적을 크게 남기셨군요. 명복을 빌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어요.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시사정보.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라디오 레인보우 앱을 통해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의석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를 했어요. 여기 함께하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두 당이 문제인 거죠, 결국? 그렇죠. 기득권이 무섭습니다. 네. 그 두 당 중에 어느 당이 더 문제입니까? 사실은 지난 10년 내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반대 때문에 이게 못 갔거든요, 앞으로. 예, 예. 민주당은 10년 이상 당론이었어요, 사실상. 예.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간절히 원했던 방식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해찬 대표 시절에 와서 이것을 뒤집은 것은 참 저희로서는 참 어처구니 없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완전 뒤집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정치인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충돌합니다. 핵심은요. 네, 네. 그러니까 거대 양당의 이익은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 국민들은 이 정치에 절망하지 않습니까? 정치판을 예. 바꾸라는 건데요. 예. 제도 개혁 없이 어떻게 정치가 달라집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 쪽 주장은 예. 자기들은 그동안의 공약이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정도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딱 명문화해서 공약한 적은 없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론은 그동안 계속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였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사실과 다릅니까? 기억 상실증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입니다. 이 대목만 말씀드릴게요. 2015년 2월이니까 불과 3년 어간 전인데요. 예. 중앙선관위가 오죽했으면 정치를 바꾸라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습니다. 국회에. 예. 예. 그때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환호했습니다. 바로 예. 이거다. 예. 라고 해서 이것을 당론으로 확정한 분이 바로 문재인 당 대표였어요 당시에. 예, 예. 어떻게 3년 전에 일을 잃어버립니까? 잊어버립니까? 그리고 예. 노무현 대통령도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가 제일 좋겠다. 예.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건 사실 연동형이 전제된 거다 이거죠. 그렇죠. 연동형의 다른 버전은요. 다른 저기는 병립형이에요. 예. 그리고 권역별과 이렇게 그 대치되는 것은 이제 권역으로 나누느냐 아니면 전국을 통으로 하느냐 예. 방식인데요. 예. 연동형과 이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뭔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연동형은 그러니까 각 정당이 얻은 득표 퍼센트만큼 의석수도 똑같은 퍼센트를 갖자 이거잖아요. 주권자의 표만큼 의석을 할당하게 되면 예. 주권자가 준 표는 한 표도 사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표 예. 의석으로 환산되니까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요. 지금 지역구 당선자들의 평균 득표율이 48%예요. 52%가 예. 사표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당이 전 지역에서 후보들이 49%를 얻고 다 떨어지게 되면 의석이 하나도 없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게 바로 이제 그걸 고치자는 게 연동형이죠. 그거랑 배치되는 병립형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병립형인 거죠? 그렇죠. 지역구 따로 그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은 비례대표만 할당된 비례대표 그렇죠. 의석만 이렇게 나누는 건데 47석 네. 가지고 나누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300명 중에 83%인가가 지역구로 돼 있죠. 지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이 기본 전제인 거고 연동형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전국을 한 단위로 할 건지 권역별로 할 건지 정도는 논의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저희 CBS 라디오랑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대통령 해외 순방 환송하러 공항 갔는데 대통령이 선거제 개편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입장 안 바꿨다는 건데요. 저는요. 이제 이 정부가 좀 더 정부 여당이 역사를 봤으면 좋겠어요. 으흠. 이제 한 달 지나면 3년 차거든요. 집권 3년 차. 예. 그런데 국민의 삶을 바꾸려면 제도와 법률을 바꿔야 되는데 단 한 건도 제도가 바뀌거나 법이 바뀐 게 없습니다. 대통령 시행령 가지고 지금까지 적폐청산이니 뭐니 해왔습니다만 예. 제도와 법률을 바꾸지 않고 역사에 평가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 링컨 대통령은 노예해방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원들 밥 먹고 설득하고 회유하고 뇌물까지 줬어요. 매수했어요. 그리고 예. 협박까지 했어요. 추악한 예. 방법을 동원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대통령이라고 칭해지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맡겨놓지 말고 직접 나서라 이 말인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말을 바꿔버렸잖아요. 자, 네. 연동형이 아니라 뭐 권역별이다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는데요. 바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말 때문에 우리 국민들 가슴에 이게 닿질 않아요. 예.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내 표 어디 갔어 운동, 죽은 내 표 찾기 운동, 예, 예. 이게 바로 선거제도 개혁 운동입니다. 예, 그 국민 정서상 근데 의원 정수를 늘려야만 지금 현실적으로 연동형 도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 정서상 의원 정수를 올리는 게 안 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대한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의원 세비도 깎고요, 의원 특권도 없애고 보좌진도 줄이고. 올해 예산이 6,300억인데요. 국회 예산 10년 동결하고 그리고 제일 좋기는 지역구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100명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안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것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네. 253명이 현재 지역군대 200명으로 줄이려면 53명의 반란 부대가 생기는데요. 그렇죠. 이분들이 휘젓고 다니면 이게 국회 통과가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253명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러려면 비례가 100명 정도는 돼야 국민들이 주신 표만큼 의석을 그렇죠. 할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세비도 저 의원 특권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보좌진도 줄여서 네. 300명의 귀족원보다는 360명의 평민원이 이 서민원이 훨씬 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유익하다고 예, 예. 봅니다. 그 거듭 지금 뭐 여당이 입장을 바꿨다. 기억 상실증이다. 뭐 대통령이 적극 나서라 촉구하고 계신데 지금 예. 정동영 대표의 말을 받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전격적으로 좋다. 우리 연동형 하겠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유한국당은 뭐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대구 경북 의원 다르고 수도권 의원 다르고 다 달라요. 지금까지는 아주 완강하게 결사 반대였는데요. 과거에는. 그런데 네, 네. 6월 지난 지방선거 때 뜨거운 맛을 보았잖아요. 예. 말하자면 수도권에서 다 전멸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갖게 되면 수도권에서도 의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민주당만 합세해 준다면 아. 자신들의 당론을 지켜준다면 예. 그러면 300명 의석 가운데 근 200석 가까이가 이걸 지지하기 때문에 예. 저는 자유한국당과도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더불어민주당이 확고한 그렇죠. 의지를 좀 밝혀라 그거로군요. 더불어민주당이 저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내심 웃고 있겠지요. 네. 지금 두 당이 배짱이 맞는데요. 알겠어요. 여기서 손해보는 것은 국민의 삶이고 네. 이익 보는 것은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이고 그렇습니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은 연말까지인데 아무래도 연말까지 결론 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요. 예산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여당이 130명 가지고 상정은 할 수 있지만 3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통과는 못합니다. 예. 그러면 예. 자, 두 가지 갈래길이죠. 자유한국당과 거래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든지 네. 아니면 이 야3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해서 예산안도 처리하든지.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어요. 네, 각 정당의 대표 선수급 의원들 정당별로 모셔서 정치권 이런저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는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의 베테랑 의원은 한 달에 한 번쯤 이제 이 스튜디오에 나오시게 되는 건데요. 오늘은 바른미래당의 베테랑으로 뽑히신 하태경 최고위원이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태경입니다. 네, 바른미래당 베테랑으로 뽑히셨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쯤 나오실 텐데 예, 청취자분들 인사 한 말씀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뭐 저 욕도 많이 듣고 또 가끔씩 칭찬해 준 분도 계시고 이제 뭐 문자 폭탄 오거나 절 질타하시는 목소리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속에서도 많이 배울 것도 있고 해서 저에 대한 관심,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당에 대한 관심과 질타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폭탄이 최근에도 계속 왔어요? 가장 최근에는 그 여성 차별 네. 그 운동하는 단체에서 네. 왔습니다. 왜요? 아마도 막 제가 그 워마드라고 하는데 제가 그 집단에서 잘 몰랐는데 음흠. 보니까 약간 여자 일베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판했죠. 좀 비판을 했죠. 세게 비판을 했는데 그게 원인이 아닐까. 근데 정말 한 0.5초마다 하나씩 문자들이 쫙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예, 투표 예, 개표할 때 숫자 올라가는 것처럼 예, 예. 문자 숫자가 쫙 올라가는데. 예. 예, 아무튼 예. 뭐 알겠습니다. 내가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항상. 이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코너는 뭐 특정 현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뭐 닥치는 대로 얘기 나누는 데거든요. 예, 예, 예. 남의 당 얘기부터 할래요? 자기 당 얘기부터 할까요? 뭐 자기 당 아니 남의 당 이야기가 자기 당에도 낫죠. 아니 순서상 자기 당 얘기를 먼저 하고 우리 어려운 이야기를 먼저 하시려고. 아니 그래야죠. 그래도 좀 체면이 서죠. 남의 당 열심히 공격만 먼저 하면 되겠습니까? 체면은 아닌 것 같고요.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 입장을 섞어서 얘기하는 바른 거니까. 미래당에 예. 진짜 미래가 있나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아니, 손학규 대표는 중도 통합 얘기하는데 유승민 전 대표는 뭐 이화여대 강연 가서 보수 재건 얘기하고 있고 뭐 이현주 의원은 반문 연대 얘기하고 있고 뭐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그 손학규 대표가 얘기하는 중도 통합과 유승민 대표가 얘기하는 개혁 보수는 제가 볼 때 질적 차이는 별로 없어요. 유승민 대표가 오늘 제가 놀란 게 저도 오늘 기사를 좀 보다 왔는데 중도 보수란 말을 쓰기를 꺼려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중도 보수라고 썼더라고요. 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 그 표현의 그 예민한 차이를 이제 대화를 직접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실 수가 있는데 개혁 보수란 말과 중도 보수란 말을 구분했었습니다. 보수 재건이라는 용어도 썼죠. 썼죠. 근데 이제 중도 보수란 말을 수용했던 게 저는 약간 놀랐고요. 네. 아니 중도라고 하면 내용을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중도 보수, 중도 진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잖아요. 센터라는 개념이 센터 레프트, 센터 라이트까지 포괄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 당이 합당할 때 이제 개혁적 보수부터 합리적 진보까지 아우른다 하는 그 정신하고 대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손학규, 유승민은 같다? 제가 볼 땐 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제 우리 내부의 구심력을 더 강화하는 거고요. 이현주 의원은? 뭐 이현주 의원 같은 분 한 분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적인 정당인데. 공산당도 아니고 우리 당이 뭐 사상 일체화하는 정당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현주 의원도 태극기 부대까지 가지는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가 뭐 탄핵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범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 안에서 이견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당에서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하는 게 마치 탄핵 찬성한 거 후회하는 듯하게 또 들리기도 해서.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좀 줄타기를 하면서 하는데 뭐 지금 박정희 대통령 찬양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넘었는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억눌린 보수에 뭐 한풀이를 해준다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억눌려 왔기 때문에. 그래요. 뭐 손학규 다음에 뭐 유승민 이런 분들 여전히 뜻이 같고 재건해서 어떤 개혁적 통합의 정신 그대로 우뚝 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바른미래당 뭐 그 전에 바른정당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민의 평가가 끝났으니 보수의 중심은 우리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완전 퇴물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나온 당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보다는 뭐 지지도에 있어서 두 배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확 뒤집지 못한 세월이 벌써 하세월인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하세월은 아니죠. 우리 바른미래당 출범한 지 이제 한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있느냐. 6, 7개월인데 제가 이제 지역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주민들 만나보면 기대치는 아직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당이 잘 돼야 하는데 근데 뭔가 부족한 겁니다. 뭐가 제일 부족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바른정당부터 시작을 하면요. 그러니까요. 오판을 한 게 같은 똑같은 보수의 컨텐츠에다가 에다가 우리는 깨끗합니다.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이걸 부각을 시키면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이유가 어쨌든 부정부패 비리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다는 것만 부각을 시키면 정책은 큰 차이가 없고 우리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네. 바른정당 지지율 폭락하기 시작한 시점이 18세 선거권을 반대하면서 우리가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찬성했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 내에서 개혁 보수라는 게 깨끗한 보수뿐만 아니라 예. 정책도 중심 이동이 있어야 된다. 예, 예. 이걸 그때서부터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미 늦었죠. 한번 지지율이 그때 20% 넘다가 지금은 18세 선거권에 그럼 다 동의합니까? 지금은 뭐 이견 없죠. 아, 그래요? 예, 이견 없죠. 전혀 이견 없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이 있잖아요.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 특히 북핵 문제. 북핵 문제, 남북 관계. 예, 예.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당내에서 아직 완전히 이견 해소된 건 아니죠.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당내 정책 가지고는 이견이 첨예하진 않아요. 이제 이현주 의원 목소리가 큰데 사실 굉장히 마이너한 목소리고. 음흠. 근데 이현주 의원도 뭐 이제 이현주 의원 목소리가 반영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재판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당론이 그건 사법부 독립 훼손하는 것이다. 문제 있다.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것은 민주적인 의총을 통해서 다 해소해 왔어요. 아니 근데 그 남북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립이 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에 특히 하태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 남북관계 해빙과 북핵 문제 해결 같은 건 우리도 적극 도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다수가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손학규 대표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또 한미 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가지고 우려를 많이 표시하지 않습니까? 아 저도 그 우려 표명하죠. 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짧게 이야기하면 비판적 협치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좀 과속하는 것은 견제를 하되 나가는 방향은 이게 옳다. 평화로 가는 것이고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건데 그래서 뭐 지금까지 우리 당의 어쨌든 당론이 당론을 못 정해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헤맨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한국당과 좀 차별되는 보수 정책의 컨텐츠까지로 무장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이 충분하지 않죠. 총선이 지금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고 근데 이제 그 고비고비마다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고 어쨌든 뭐 저희 당은 얼마 전에도 이제 원외위원장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솔직하게 했습니다. 우리 당 어려운 사정 이야기하고. 하지만 우리 당의 목표를 총선 전에 기호 2번 정당이 되겠다. 기호 2번 정당이 될 것이고. 기호 2번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석이 늘어나요? 의석수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오나요? 그게 이제 우리 당이 30명이잖아요. 한국당이 한 110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당에서 한 45명 정도가 이동하면 우리 당이 2당이 됩니다. 한국당 쪼개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언제 어떤 형식으로 쪼개집니까? 뭐 그건 여러 가지 계기가 있겠죠. 뭐 전당대회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명확한 것은 한국당이 TK 말고는 당선될 때가 있습니까? 뭐 지난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굉장히 그렇죠. 어렵죠. 특히 수도권은 자력으로 당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준비하고 있으면 한국당은 사실 지금 하나 모여있기 때문에 큰 것 같지만 모래성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기회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지지도 조사에서 보수 쪽 1등 나오는 황교안 전 총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 20%든 7, 8%든 당선 가능성이 똑같은 없으면 거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상대적으로 높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 가능성인데 보면 TK 말고는 당선 가능성이 없거든요. 최근에 이제 부산에서 부산 경남에서도 민주당이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당선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총선에서는. 그건 이게 자유한국당 의원들 얘기고 제 질문은 황교안 전 총리 이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고요. 그분도 역시 대선에서는 뭐 당선 가능성이 없어서 의미 없다 그 얘기인가요?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없죠. 확장성이 없죠. 확장성이 없다. 없죠. 그러니까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확장성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행보를 보면 또 친박 쪽 의원들하고만 주로 만나잖아요. 그럼 범보수 진영에서 확장성이 제일 큰 사람은 누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뭐 상대적으로 유승민 대표가 유리하죠. 그래서 보수의 한정에서 지지율을 조사하면 황 전 총리가 좀 더 잘 나오고 일반 국민들 상대로 하면 유승민 대표가 좀 더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확장성은 유 대표가 좋죠. 그런데 어쨌든 뭐 대선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공언하듯이 좀 물갈이를 해낼 수 있을까요? 전당대회 전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김병준 위원장 응원하고 있습니다. 뭐 좀 해보시라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물갈이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좀 요동이 치는 거죠. 야당 전체가 건강해지는 길이고. 근데 저는 뭐 여태까지 잘 못할 거라고 봤는데 어쨌든 위원장이 뭐 아예 공언을 했잖아요. 뭐 남자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그
총선이 임박했을 때 사실 현역 의원들 물갈이를 해서 다음번 공천을 하는 거지. 총선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기간에 현역 의원을 물갈이해가지고 그 당을 어떻게 끌고 가겠느냐. 이런 주장도 사실 논리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좀 시끄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끄럽길 바라는 거군요. 아, 지금. 네. 시끄러워야 됩니다. 왜냐.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저기 뭐 한국당이나 우리, 특히 한국당은 저기 좋아서 찍어주는 사람은 딱 한정이 돼 있어요. 딱 절벽입니다.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20%? 네. 그렇죠. 지금 뭐 거기 오차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여기 좀 근본적인 좀 지진이 한번 일어나야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지진은 바른미래당에서 지진이 날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 나야 한다. 우리 당은 뭐 지진 날 게 별로 없죠.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 좀 뭔가 일 좀 터져라 터져라 하고 지켜보고 계시군요. 우리 대환영이죠. 이건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TK 지역에 당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있다고 지금 있는 분들이 그대로 공천 되겠습니까? 그분들도 갈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거긴 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는 깨끗한 사람들로 물갈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럼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고 다른 지역은 지지율이 낮아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고. 홍준표 전 대표 적극적으로 다시 나서려고 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한국당 의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뭐 시체가 된 분이 자기가 시체된 줄 모르고 있다고. 강시 정치하는 거라고. 그냥 뭐 언론에서 시끄러운 분 뭐 이제 기사 나면 클릭수 높아지니까 정치적 무게는 없다. 그래. 자유한국당 얘기까지 했고 더불어민주당 얘기. 그 이재명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바른미래당 차원에서 구성하셨더라고요. 예. 아니 남해당 경기지사를 왜 그 진상을 바른미래당 당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듭니까? 첫 번째는 국정이 너무 비생산적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전부 다 이 지사 기사로 도배하고 있고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안타까운 것인지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사 관련 정보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예, 예. 왜요? 그게 그 성남 출신의 그 장영아 변호사라고 성남시장 출마했던 분인데요. 그 전부터 이재명 지사 성남시장 할 때부터 많이 수집을 해놨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어요? 네. 우리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고 또 지방선거 때도 또 이제 많이 확보가 된 게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제보도 좀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렇게 바른미래당에 축적된 정보와 제보를 종합해 보건데 실체가 뭐예요 그러면? 건수가 굉장히 많죠. 약간 그 비리백화점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개별 건수들 예를 들어 뭐 해경공 김씨 거짓말한 것도 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검사 사칭한 것도 선거법 위반. 그리고 또 뭐 대장 그 지역 문제 또 거짓말한 것도 있고 이런 허위 사실들 종합을 해 보면 저희들은 이제 유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걸 떠나서요 이런 사람이 정치하는 건 좀 도덕적 양심상 참을 수가 없다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 밑바닥까지 그 실체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친형님 그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했던 그 사건.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모든 사안들을 바른미래당은 다 사실로 본다. 그리고 저희 당이 또 고발한 거예요.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거죠. 예, 고발한 겁니다. 그 고발한 거를 이제 저희 당이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 그다음 재판으로 갈 지금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인 바른미래당이 당 차원에서 이재명 의혹 진상규명 특위를 만들어서 뭘 내놔도 이건 그냥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치부될 가능성이 오히려 큰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지켜보고 오히려 뭐 수집된 정보가 있으면 검찰에 가서 제보하고 이게 나은 거 아닐까요? 아 제보는 하죠. 네. 제보는 하는데 이 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 검찰이 국민 여론 눈치도 살피고 또 권력 눈치도 저는 살필 거라고 보는데요. 아.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그 정권과 이 지사 간에 빅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지사가 대통령 아들 문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거론했죠. 거론했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쥐고 있지 않으면 저 패를 던질 수가 있겠느냐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와이프 건드리면 당신 아들 나도 건드릴 거야. 협박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읽으세요? 예. 협박을 한 거고. 어허. 그래서 이게 서로 담합해가지고 뭐 불기소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게 감시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습니다. 특위가 예. 필요하다. 그렇죠. 정확하게 사실을 밝히고 진상규명을 하고 네. 처벌받을 건 받아야 된다. 네. 그래 사실 어제 저희들이 압수수색하는 거 보고 예. 굉장히 웃기도 했지만 그냥 비웃었거든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쇼를 하냐. 그런데 이게 그 소위 그 해경군 김씨 불기소로 가는 명분 축적 아니냐. 그렇게 우려하면서 본다? 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들 문제를 세게 꺼냈다. 때문에 이거는 우리 당에 이제 우리 당도 고발한 것이고. 뭐 예, 일각에서는 필요하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민주당 내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의 본격적 네임덕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 네임덕 현상인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자처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비판하던데 동의하시는 거예요? 전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박 시장이 청와대는 지금 탄력 근로제를 하자는 건데 박 시장은 탄력 근로제 반대하는 한국노총 집회 가서 당신의 뜻에 동의한다. 그럼 청와대 공격한 거잖아요. 당론이랑 위반한 거고. 그럼 당대표가 박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를 해야 되고 예, 예. 또 저 누굽니까 이재명 지사가 아들 문제 꺼냈을 때 당 대표가 이 지사 경고를 해야죠. 그런데 뭐 극우 타령인 하고 있고 어쨌든 좀 보면 이상하죠. 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호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그래서는 이해찬 대표도 레임덕 현상에 크게 일조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거기에 뭔가 좀 담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산 대표가. 알겠어요. 뭐 오늘 처음 해봤는데 괜찮죠? 이렇게 다음 달에 또 이런 식으로 또 갈 겁니다. 아, 너무 예리하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대체로 보니까 네. 남의 당 얘기할 때는 그 당 다 뭔가 좀 분란이 일어나길 바라시는 마음 같고 바른미래당 얘기할 때는 우리를 똘똘 뭉쳐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뭐 공격하러 나왔는데 방어하고 공격하는데.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어요. 김민아의 시사 위키. 오늘의 중요한 뉴스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사 위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돌아온 오세훈인데요. 뭐 앞에서도 이제 얘기하셨지만 얼마 전부터 방송 등을 통해서 활동을 재개해 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내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라고 하는데 좀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뭐 미래비전 특위 위원장 맡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일 입당하면은 이번에 신설이 되는 미래비전 특위 위원장 맡아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성장 전략을 만드는 등의 노선 재정립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또 이제 간단한 입당식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나름 이제 격식을 갖춰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내년 전당대회 나가느냐 마느냐가 제일 관심사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일단 오세훈 전 시장 측은 고민을 더 해보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뭐 결국 출마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언론에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오세훈 전 시장은 서울 광진구 을 당협위원장에 이제 신청을 해서 21대 총선 출마도 검토한다 이런 방침인데 여기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전 대표 지역구이기 때문에 뭔가 빅카드끼리의 싸움 뭐 이런 그림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그런데 입당 그러는데 사실은 복당 아니에요? 그렇죠. 2017년 1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 창당할 때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다가 국민의당 통합 국면이었던 지난 2월 달에 이제 다시 탈당을 했죠. 그래서 1년 10개월 만에 자유한국당에 이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엄밀히 얘기하면 복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또 관심 모았던 황교안 전 총리는 언제 입당한답니까? 지금 시점에 입당을 한다는 것은 역시 또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고려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정치인인 오세훈 전 시장과는 좀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조건이요? 정치 경험이 없기
없기 때문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대한 잡음이 없어야 이 대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구 친박계 인사들끼리도 황교안 전 총리가 전당대회를 나가야 되느냐를 두고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뭐 오세훈 전 시장과의 경선 구도가 만들어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반대로 또 거물 대 거물 구도로 경선을 치르면 흥행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한쪽에서는 좀 나오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황교안 전 총리는 좀 친박 쪽하고 가깝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세훈 전 시장은 어느 쪽이에요? 이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에는 과거 친이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2016년에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 총선을 치를 때는 이 종로 출마를 두고 박진 전 의원이랑 경선을 하면서 또 이때는 친박계가 지지를 했었거든요. 어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탄핵 국면에서도 지금의 이른바 이제 복당파와는 조금 결이 다른 행보를 또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뭐 전당대회에 나간다든지 이런 그림을 그린다면 지금 원내대표 선거 구도에서 나경원 의원이 하고 있는 그런 비슷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중도를 표방하고 있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과거엔 친이계라고 했는데 바른정당 창당에 아예 참여를 안 하면서 좀 상황이 달라졌죠. 지금 이제 말하자면 뭐 잔류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감옥에 갈 정도로 잘못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구 친박계 인사 중에는 이제 유기준 의원이 뭐 출마 준비하고 있지만 좀 더 확장력이 좋은 나경원 의원으로 단일화를 해서 안정적으로 좀 선거를 치르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원내대표 비박계 주자들은 단일화하기로 했죠. 구체적으로 이제 강석호 의원하고 김학용 의원인데 내일 이제 그 단일화를 어떻게 한다 이거 공표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언론은 강석호 의원이 불출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들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선명한 계파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게 또 전당대회 구도에도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겠죠. 오늘도 구친박계로 분류되는 정호택 의원이 뭐 바른미래당 소속 인사 5, 6명이 기습 복당을 해서 뭐 당협위원장이 된다는 소문이 있다 이러면서 또 김병준 비대위에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좀 진통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항목은요. 주먹과 화염병인데요. 언론에 이제 어제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 점검 및 폭행 사건 이게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가 한마디씩 했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이 두 문제 모두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임원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정부와 경찰이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경찰의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에 대한 이제 화염병 투척 사건 이거에 대해서도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행위다라면서 절대 재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김부겸 장관이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사과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 민감령 경찰청장하고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를 했는데요. 또 경찰은 범인인 남모 씨의 이 강원 홍천군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좀 이런 일련의 대응은 당연히 이제 사법부 테러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또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 보수 세력이 생산하는 프레임에 대한 판단도 좀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어떤 프레임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보수 언론들 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편향된 사법부를 만드는 바람에 이제 신뢰가 하락을 했고 이게 테러의 원인이 되었다는 식의 논조로 기사랑 사설을 막 썼거든요. 예. 그런데 범행의 배경이 된 판결은 돼지농장의 뭐 친환경 인증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예. 그래서 좀 상관이 없는 사건들을 엮어서 맥락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면 또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임원 폭행에 대해서는 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죠? 현대차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에서 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무 담당 임원을 감금한 채 집단 구타를 하고 협박을 했는데 노조가 이 진입을 막아서 경찰이 뭐 수수방관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이 사건을 두고 민주노총이 스스로 가진 힘에 취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이걸 방조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회사에서 갈등이 지금 8년간 이어지고 있고 폭행 사건도 그 결과다라는 점을 같이 보지 봐야 균형 있는 보도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오래 끌어왔다 하더라도 폭력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경찰이 폭행을 막지 못한 책임도 물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뭐 창조 컨설팅 뭐 이런 노조 파괴라든지 이런 문제로 계속 문제가 됐던 회사고 회장이 또 1년 2개월 실형 선고받은 이런 이력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좀 공정한 보도가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밖에서 본 한국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코너죠. 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 뭐부터 볼까요? 네, 지난 13일이었죠. 인천에서 있었던 동급생들 간의 집단 괴롭힘, 그때 그 옥상에서 추락 사망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중학생이었는데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이 학생이 그 러시아인 호르머니와 살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안타까워했었는데요. 예. 러시아 언론에서 이 사건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아, 러시아 언론. 네. 19일 러시아의 주요 일간지죠. 로시스카야 가제타가 이 사건을 관심 있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최근 며칠 동안 주요 뉴스 중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전하면서 네. 한국 내의 러시아인 공동체에서도 큰 반응을 일으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에 러시아 출신이 좀 몇 명 정도 와 있다요? 그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그 한국 내에 약 8만 명의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그 CIS라고 해서 구 소비에트 연방 출신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다 합쳐서 한 8만 명 정도의 그쪽에서 온 분들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신문은 한국의 이제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단일 민족 국가였다 이런 점. 근데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이제 급속하게 증가 시작했다면서 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 중 한편이 외국인인 가정.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하면서 예. 한국 사회가 항상 다른 문화권 출신의 이민자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대응도 얘기를 하는데 한국 정부는 이들 다문화 가정 출신의 국민들이 뭐 국가 발전의 큰 잠재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또 한국 사회에 통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 그리고 이제 정책들을 실행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예. 전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은 다른 그 이민자들을 더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묘수가 없는 듯 상황인 것 같다 이러면서 지금 다민족 그 가정 여기에 대한 예. 그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로시스카야 가제타지. 네.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비판할 줄 알고 좀 겁먹었는데 그렇진 않다. 예, 그렇진 않았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한국인 최초 인터폴 수장이 탄생했잖아요. 네네. 외신 보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이번 선거가요. 전해드릴 텐데 좀 굉장히 이색적인 선거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선거 전부터 아주 그 확연하게 국가별로 호불호가 후보별로 이렇게 딱 나눴거든요. 네.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김종양 후보 에 대해서 이제 지지를 보냈고요. 러시아 출신의 프로코프스크 후보를 좀 비토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김종양 부총재가 이제 새 총재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후에도 다수 유럽 언론들이 보도에 뭐라고 할까요? 초점이 이렇습니다. 김종양 후보가 당선됐다보다는 러시아 후보가 낙선했다. 이렇게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를 많이 해놨습니다. 러시아 후보를 유럽이 반대했군요. 네.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러니까 이 외신들에 따르면요.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 러시아 출신 인터폴 수장이 나오면 인터폴을 탈퇴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더 심한 경우는 러시아의 인터폴 총재가 나온다면은 인터폴에 맞서는 새로운 경찰 국제 경찰 조직을 창설하자 이런 움직임까지 나왔다고 아주 하거든요. 아주 강력하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프로코프스크 이번 후보 예. 부총재 출신인데 그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인터폴이 푸틴 대통령의 손아귀에서 놀아날 그 위험이 크다 이렇게 이제 유럽에서 판단을 했던 모양인데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선거 후에 유럽 국가들, 특히 이제 서유럽 국가들 언론들 경우에는 환영과 안도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스페인의 그 엘바이스는 러시아가 인터폴 경보를 악용해서 반체제 인사를 숙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과 유럽의 우려 속에서 러시아는 어제 인터폴 총재 후보직을 잃게 됐다. 이렇게 보도했고요. 네. 벨기에 드모르겐은 서구 국가들이 우려했던 것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러시아인이 아닌 한국인이 인터폴의 새로운 수장이 됐는데 이것은 인터폴이 푸틴의 경호국 출신이 아닌 한국의 온건한 치안 업무에 찬성하는 누군가에 의해 주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 또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러시아 언론은 근데 뭐라고 쓰던가요?
러시아 언론은 우리가 뭐 짐작할 수 있는 반데요. 일단 러시아 정부는 좀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외신들 보도에 따르면은 러시아 정부 대변인이요. 아, 우리 후보가 이길 수 없었던 것은 유감스럽지만 아, 투표 직전에 나온 여러 국가들의 발언들을 공정하게 분석한다면 강력한 압박이 그 뒤에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언론은 뭐 좀 더 불만이 많이 그 흘러나왔습니다. 선거 다음 날이죠. 22일 러시아의 이즈베스티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는 영국 타임즈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코프스크의 당선 예상을 이 영국의 타임즈가 보도를 했다고 하거든요. 어허. 그 이후에 일제히 서방 언론들이 인터폴 기능을 러시아 정치국으로 이용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반대하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예.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즈베스티아가 보도를 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신문은 러시아 내부에서는 오히려 서구 국가들이 인터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시스카야 가제타 아까 그 신문 그 네. 신문도 22일자 신문에서요 심지어 그 인터폴이 협박의 재물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김종량 신임 총재 우리 국내에서는 뭐 오히려 더 생소해요. 그렇죠. 어떤 분이죠? 국제 무대에서 이번에 낙선했던 그 프로코프스크 후보보다는 인지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 프로코프스크 후보, 그러니까 그 유럽 담당 부총재였는데요. 푸틴의 측근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지도에서는 떨어지지만은. 그 인터폴 그래도 그 김종량 신임 총재 같은 경우에 전 수석 부총재 출신입니다. 아하. 그러면서 외신들 보도에 따르면요 한국 경찰 시스템을 국제 무대에 전파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하거든요. 예. 아까 소개해드렸던 벨기에 드모르겐지 같은 경우에 22일자 보도에서 김종향 씨는 국제경찰계에서 잘 알려진 이름이라면서 한국경찰작전을 수출하려는 시도로 유명하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인터폴 총재로서 맹활약하기를 좀 기대해보겠네요. 네. 자, 그다음 뉴스는요? 그 올해의 사건 흔히 그 연말이 되면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10개씩 묶어서 이제 선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요. 그 미국의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가 이번에 그 새 그 기사 중에서 국제 정치학 학자인데요. 하버드 대학교의 스테픈 왈트 교수의 글이 하나 실렸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올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10가지. 이걸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10가지가. 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왈트 교수가요. 올 한 해는 즐거움을 찾고 감사할 일이 그리 많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독재자들, 사기꾼, 과대망상적인 왕자들, 자기중심적 멍청이들 그리고 여러 문제아들 이 사람들이 그 정치 무대를 장악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혹시 교수님은 짐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으십니까? 뭐 트럼프, 푸틴 뭐 다 좀 그렇잖아요. 또 왕자 하면 또 생각나는 또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운 하늘에 빛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0개를 나열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중에 뭐 10개는 너무 많으니까 이제 재미있는 것만 몇 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겁니까? 그 올해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왈트 교수가 전했습니다. 중간선거 때문에? 예. 예. 이후 뭐 짐작하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선전을 했더라면은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인다는 것이 정말 가능하다는 것이 사실로 굳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왈트 교수에 따르면은 물론 민주당에도 고질적인 병폐가 있고 또 미국의 선거 제도도 국가적 수치라고 할 정도로 무계획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유권자들은 균형추를 돌려서 온건한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외국 정치인으로 감사할 인물 중에서 첫 번째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꼽았습니다. 독일 총리. 그렇죠. 이유는요? 정계 은퇴를 앞둔 메르켈 총리에게 감사하고 싶은 이유는 격동의 지난 10년 동안에 유럽 정치인들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한결같고 현명하고 식견 있고 원칙을 유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몇 가지 실수는 있었습니다만은 메르켈 총리는 국제 정치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는 건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메르켈 총리의 파트너들을 좀 나열을 하는데 올랑드 대통령, 베르룰스코니, 캐머런 총리, 푸틴, 영국의 멍청한 박수 부대들, 그리고 우리의 트럼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에 비하면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난장이들 사이에서 우뚝 서선 거인이다. 네. 이렇게 왈트 교수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 참 말썽꾸러기들을 상대로 그래도 외교무대에서 뭔가 좋은 일들을 많이 이루었다. 그렇죠. 그런 뜻이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정치인으로서 갖춘 덕목이 인내심과 관용, 분별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는 집요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왈트 교수가 말하는데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어리석은 몽상에 나라의 운명을 일부 의존해야 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평화를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서 창의성과 용기, 유연성, 끈기를 가지고 현명하게 모험을 나서는 모습 거듭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네.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왈트 교수가요. 미국의 대통령이 무의미한 자신의 홍보 기회로만 북한을 다루지 말고 문 대통령의 이런 노력에 힘을 좀 보태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의 스테픈 왈트 교수. 네. 김정은과 트럼프의 어리석은 몽상 뭐 이런 단어까지 썼다고요? 네, 네. 김정은과 트럼프도 이제 칭찬해 줘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비아냥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여론이 커가지고요. 자, 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올해 뭐 여러 가지 뭐 올해를 빛낸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무대 속에서 유언해버렸던 한반도의 안정을 다졌다. 이거 우리 입장에서 큰 성과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뭐 북미 정상회담이 최고의 외교 행사죠. 그렇죠. 한 해.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년을 돌아보면은 기억에 남는 장면들 중에서 뭐 지금은 좀 익숙해졌습니다만 지난 2월에 그 평창 올림픽 당시 말이죠. 그 한국 대통령하고 북한 최고 지도자의 최고 신임을 받는 인사들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 이 사람들이 10m 반경 안에 그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해 보였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리고 뭐 4월 27일 이 말 유명해졌죠. 멀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평양에서 이제 저 판문점으로 공수된 냉면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센토라 섬. 그다음에 이제 8월의 평양 거리 이런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영국의 한 매거진이요. 그 남북 관계 화해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영웅이 있다면 그건 냉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냉면이요? 예. 냉면을 영웅이라고요? 네, 평양 냉면이 영웅이다 이런 건데요. 영국이 어떤 잡지예요? 모노클이라는 잡지입니다. 매거진인데 종합 매거진입니다. 라디오도 있고 뭐 이런 데인데 이번 호 보도에서 그 한반도 관계 개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냉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019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냉면을 추천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냉면을? 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한반도 관계 개선에 있어서 이제 이름 없는 영웅은 바로 그 북한의 정치적 수도이자 평양을 얘기하죠. 정치적 수도이자 음식의 수도. 이 평양의 인기 높은 향토 음식 냉면이다 이런 건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은 남북 정상이 만난 4월과 9월 이들 정상의 테이블 위에 올라간 것은 핵무기만은 아니었다. 그 두 정상은 테이블 위에 놓인 냉면을 먹으면서 유대감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냉면이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공동 선언에 한 몫을 했다. 라고 해야 타당하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렇듯이 좋은 음식은 항구적인 평화 추구에 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재미있는 보도들이 많군요. 네. 우리 코너 단골인 방탄소년단 소식 또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이 다뤘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건 좀 다릅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아이돌 그룹이 또 한 번에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제3의 한류다 이런 말까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들 아이돌 그룹을 주제로 하는 소설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소설책? 네. 스페인어로 출간됐다고 하는데요. 스페인의 그 리베르타드 디지탈이라고 하는 매체가 20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 BTS로 대표되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신화를 창조하게 됐을까? 으흠. 이 현상을 탐구하는 내용의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예. 제목이 De Seoul al Cielo, 그러니까 서울에서 하늘로라는 제목입니다. 하늘로 서울에서. 네. 그렇죠. 비상했다는 뜻인가 보죠. 예, 예. 그 두 명의 이제 작가가 쓴 건데요. 이 두 작가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한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지로 이렇게 BTS를 비롯해서 이 K-pop 콘서트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성공 비결과 관련해서 내린 결론이 이 그룹의 성공에는 음악만 있는 건 아니다.
시각적 효과까지 생각하는 한마디로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거기다 또 하나 붙인다면은 최근 음악 분야에서도 이제 세계와 물결을 거스를 수 없는데 없는 그런 시대인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잃지 않고 미국 시장에 적응하지 않고 계속 K-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게 성공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서울에서 하늘로라는 스페인 소설. 네. 이것도 우리말로 번역돼서 나오겠네요. 그러겠죠.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어요.